누구죠? 누가 내 얘기하냐? 야! 오셨어요? 야, 그거 내가 준 월급 있지? 네. 그거 다 들어갔지? 아이, 그럼요.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그래, 그래. 그거 1200원 줘. 왜요? 니랑 나랑 은행이 달라서 수수료 붙었어. 1200원 달라. 잠깐, 저 친구한테 전화 와가지고. 전화해. 야, 이 새끼야. 너 왜 이렇게 인생을 치졸하게 사냐? 1200원 다 가져가라. 거지야. 야, 준수야. 네? 너 지금 친구한테 한 거 맞아? 너 지금 친구한테 한 거 맞냐고? 네. 사이좋게 좀 지내. 알았어? 네. 서로 막 그렇게 하면 안 돼. 네, 알았어? 사이좋게 지낼게. 이번 영화 뭐야 그러면? 이번 거. 한번. 어디 가요? 아! 얘 걔다! 얘 걔다! 텔레비에서 봤는데 텔레비에서 여기 막 엄청 막 징그럽게 생겼잖아요. 근데 실제로 보니까 여기가 다 징그럽네. 엄청 신기해. 헐대박. 야! 인놈이 꼬마가 얼음 방해하고 빨리 가! 여보세요? 야, 영주야! 야, 여기에 그 사람 미숙이 있잖아! 그 너네 이모가 다이어트 할 때 밥맛 떨어지겠는데 냉장고에 사진 붙이네! 아니, 너네 그 성형외과 고모부가 얘는 현대의학으로도 안 된다 하네 있잖아! 아우, 왜 몰라, 걔! 테레비 나오면 막 리모컨 던져버리고 싶고 보기만 해도 짜증나고 신경질나고. 그래, 맞아. 그렇게 설명했는데 나를 안다고? 헐대박. 그렇게 설명해 나를 안다고? 헐대박. 야. 헐대박. 그만. 쉬어. 아저씨, 근데 나 5분만 있다가 가기로 했는데 조금만 놀다 가면 안 돼요? 아, 뭐라고 놀아? 아저씨 일해야 되는데. 아, 아저씨, 나 실은 연예인하고 조금 놀아보는 거 수완이었는데 한 번만 연예인하고 놀아보는 거 수완이. 야, 진정성 있게 좀 해, 그러면. 가만만 놀다 갈게요, 아저씨. 아사. 헐대박, 나 연예인하고 얼음띠 해보는 거 선이었어. 오케이. 그래도 같이 아저씨. 술래. 자, 도망가자. 준비 시작. 얼음. 땡. 얼음. 땡. 얼음. 땡. 얼음. 얼음. 잠깐. 얼음. 죽을 수도 있어. 잠깐만. 와, 안 되겠다. 야, 왜 죽을 거야? 안 되겠어. 너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야. 씨. 혼나. 뭐? 내가 선물로 아저씨 그 침 하나 주려는데. 뭐 어디? 똥침. 와!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? 네가 일을 이렇게 잡아오니까 이런 일만 생기는 거 아니야? 아, 짜증나 죽겠네, 진짜로. 아씨, 형님. 뭐? 어제 저한테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? 뭐가? 저 처음 만났을 때 생각 안 나요? Though we gotta say goodbye. 그때가 한여름이었지? 해운대였나? 옷 왜 벗었어요? 과거 해상신 아니야? 저 화장실 갔다 왔는데? 보통 이런 음악 나오면 과거로 회상하던데? 아니, 저 화장실 갔다 왔어요. 빨리 옷 입으세요. 내가 너무 왔었구나. 내가 빨리 옷 입으세요. 일찍 와 있었네. 안녕하세요. 일찍 와 있었어. 예. 반가워요. 예. 여쭤건 우리 영화 엑스트라로 출연하실 우리 김지민 씨. 아, 그리고 여기 김여은 씨. 아, 그리고 여쭤건 우리 영화의 주인공인 이름 뭐랬지? 저 김용명이요. 용명 씨, 용명 씨. 예. 우리 용명 씨가 우리 영화 주인공인 거 알고 있죠? 아, 예, 알고 있습니다. 예. 20년째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 역할. 혼수 상태면 깨어날 수가 있죠. 아니, 안 깨어나고 그대로 마지막에까지 가지. 그게 주인공인가요? 그럼 주인공이지.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데. 아, 그래요? 알겠습니다. 바로 촬영 들어갈게요. 들어갑시다. 자, 준비하시고. 네네네. 자, 카메라 준비하고. 그래. 우리 조명 준비하고. 환자 한번 딱 놓고 계시고. 자, 준비됐죠, 황지성 씨? 네. 저 김용명이라니까요. 준비된 것 같다. 예? 자, 바로 촬영 들어갈게요. 첫 번째 병원 씬입니다. 자, 레디 액션!
어, 면접 시간 늦었네. 빨리 가야겠다. 어, 알았어. 뭐지?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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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잠깐만요. 그 혼수 상태인데 움직이 못 잡니까 지금? 이 상황에서 이 신이 맞는 신인가요, 지금 이게? 그 맞는 신인지 아닌지는 시청자가 판단할 문제고. 아, 저 빨리 좀 가죠. 아유, 미안합니다, 미안합니다. 빨리 누워 계세요. 내가 주인공인데 왜 누워? 빨리 누워 계세요, 빨리. 자, 다시 병원신 다시 들어갈게요. 네네. 자, 집중해 주시고 최무배 씨. 김용명이라니까요! 자, 빨리 누워 계세요, 빨리. 나 진짜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레디! 액션! 면접번호 37번 들어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면접번호 37번 김지민입니다. 합격입니다. 네? 근데 지민 씨는 저희 회사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. 아니,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합격이라면서요. 제 마음속에 합격이라고요. 잠깐만요! 잠깐만! 카트! 진짜! 그걸 참 움직이지 말라니까 그러네. 호수 상태라니까. 병실에서 왜 면접을 봐요! 면접을 보는지 안 보는지 그게 상황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시청자가 판단한다니까! 좀 가만히 계세요, 주인공 주제. 빨리 누워 계세요, 빨리. 이거 지금 무슨 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. 열 번째 안 되겠네. 자, 잠깐 시트 갈게요. 시트 가겠습니다. 네, 그렇죠. 주인공이 연애병 걸린 거 같아요. 미치겠네, 진짜. 저기 저 너 지금 누구 메이크업 하냐? 나를 해야지. 야 그걸 야 내가 이것보다 야 야 와 나 미치겠다 쟤 진짜. 야 쟤 왜 저래? 아 나 미치겠네 준수야. 메이크업 수정 다 됐으니까 바로 다시 들어갈게요. 난 마지막으로 제대로 갈게요. 집중해 주시고 병원 씬 레디 액션. 지민 씨. 네. 첫눈에 반했습니다. 받아주세요. 여운 씨, 싫어요. 제가 꽃 하나로 만족할 것 같아요. 그래서요, 반지도 준비했어요. 정말요? 잠깐만요! 잠깐만요! 가차! 잠깐만! 아니, 생기를 내 거 진짜 경험 봤지? 내 거 진짜 경험 봤지?